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뷔가 스위트나이트로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뷔가 스위트나이트로 쓴 기록을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뷔의 스위트나이트는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OST로 지난 13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가 되었죠. 이는 발매 당시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실시간 차트 1위로 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전세계 80개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싱글 차트 1위, 유러피언 아이튠즈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어 미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는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뷔가 스위트나이트로 1위, 그리고 스위트나이트 MR이 동시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QQ뮤직의 뉴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를 했으며, 주간 집계에서도 한국 노래 주간 차트에서 1위, 그리고 핫100 주간 차트에서는 한국 노래로 유일하게 75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지난 14일에는 미국의 아마존 베스트셀러송 1위에 진입한 이후 지난 20일에 다시 베스트셀러로 재진입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영국의 오피셜 빅톱 40 차트에 37위로 데뷔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기에 이름을 올린 한국 아티스트로는 싸이와 방탄소년단 등이 있었지만, 솔로 가수로서는 싸이 이후 뷔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 드라마의 OST로도 역시 첫 진입이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테테랜드로 유명한 일본에서 스위트나잇은 오리콘 차트에 데일리 디지털 싱글 차트에서 5위, 그리고 17일에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이튠즈 무려 6일 동안 1위를 유지시켰습니다. 와, 정말 엄청나죠? 지난 26일 영국의 오피셜 차트 싱글 세일 차트 100에서는 스위트나이트가 10위를 기록했으며,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헝가리에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빌보드 유로 디지털송 주간 세일 차트에서 7위, 프랑스 9위, 캐나다 18위 등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최근 지난 28일에는 스위트나이트가 미국 빌보드 차트 디지털송 세일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외 매체인 포브스 측은 뷔는 미국 R&B 슈퍼스타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에게만 뒤졌다며, 같은 시기에 소개된 미국 내 빅스타 루크 브라이언 원 마가리타, 원 디렉션의 디든트 아이를 이긴 것이 인상적이다 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뷔 정말 엄청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특히 뷔의 스위트나잇은 특별한 홍보 없이 이러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으며, OST라는 점에서도 상상도 못할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뷔라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기록이 더더욱 기대가 많이 되네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